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스웻팬츠 대량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요청이 너무 많으셨어요. 어떤 브랜드 스웻팬츠를 사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총 12브랜드를 준비했는데요. 뭐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스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스웻팬츠 코디 있는 저희 코디 영상을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12브랜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스웻팬츠를 구매하실 때는 원단감과 핏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요 12브랜드 중 제가 주는 디테일 원단감, 핏감으로 원하시는 제품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제멋 제품인데요. 오늘 준비한 제품군 중 유일한 기모 제품이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께는 가성비 기모 제품으로 요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포인트만 딱딱 짚고 넘어가 볼게요. 기모 원단 깔끔했고요. 원단감도 부드럽고 탄탄한 편이었습니다. 허리 밴딩은 두껍게, 스트링은 겉으로 처리되어 있었고요. 옆을 보시면 주머니는 사선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핏감적인 부분은 오늘 준비한 사이즈 라지 기준으로 허벅지 통에 엄청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허벅지를 좀 더 널널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사이즈 업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면백 테리 원단이에요. 면백 테리 제품 순서는 뭔가 점점 더 통이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핏감을 한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브랜드는 볼러입니다. 김계란님께서 개발에 참여하시는 브랜드라서 궁금했어요. 고중량 헤비웨이트라서 탄탄 두꺼운데요. 너무 퍽퍽한 느낌이 싫으시다 하시면 요 제품은 조금 유연하게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허리밴딩은 엄청 두껍지 않고 스트링은 흰색 납작 스트링을 사용해줬어요.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궁디 한쪽에 포켓이 있고 양쪽 주머니는 옆 시접을 따라서 맞춰서 해줘서 깔끔하게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빅유니온 제품이에요. 원단감은 탄탄한 고중량 테리 원단입니다. 허리 밴딩은 두툼한 편이고 아일렛 스트링 처리를 해줬는데 이 스트링이 누리끼리 있어. 그리고 뒤를 보시면 궁디 한쪽 포켓이 있고요. 포켓 또한 옆라인에 따라서 일자로 떨어지게 들어갔는데 옆라인 시접이 없는 걸 보실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옆라인 시접이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호였습니다. 게다가 주머니를 이렇게 뒤집어 까서 봤더니 주머니 한쪽 면이 얇게 처리된 걸 볼 수 있었어요. 양쪽 다 고중량을 썼으면 뭔가 두툼해질 걸 방지해준 그런 느낌이었어요. 센스쟁이 Stalkers. 자, 다음은 가성비 무텐다드 제품이에요. 헤비웨이트 묵직한 테리 원단감이고요. 허리 밴딩은 엄청 두껍지 않고 스트링을 안쪽으로 넣어서 처리해줬어요. 뒤를 보시면 궁디 한쪽에 포켓 처리가 되어 있고 양쪽 주머니는 옆 시접을 따라서 깔끔하게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핏감은 면백 테리 제품군들 중 허벅지 통이 약간 중간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핏감적으로 실측 사이즈는 한번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talkers. 이제부터는 허벅지 통이 좀 여유로워서 허벅지가 좀 튼실한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군들인데요. 원단감은 면백 고중량 테리 원단이에요. 허리 밴딩은 도톰한 편에 누리끼리한 스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주머니는 옆 시접에 맞춰서 깔끔하게 일자로 들어가신 걸 볼 수 있어요. 미중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허벅지 통이 36cm. 오, 꽤 널널하죠? Stalkers. 허벅지 여유로운 제품 넘버 2, 부르먼 제품이에요. 원단감은 면백 고중량 테리 원단이에요. 허리 밴딩은 엄청 두껍게 들어가 있지 않고 스트링을 안쪽으로 처리해주셨습니다. 뒤를 보시면 궁디 한쪽 포켓 처리되어 있고요. 양쪽 포켓은 옆 시접을 따라 깔끔하게 일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 또한 주머니를 획하다 까봤더니 한쪽이 좀 얇은 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센스쟁이 넘버 2. 요 제품도 허벅지 통이 라지 사이즈 기준 37. 넉넉하죠?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슬릭 앤 이지 제품이에요. 허벅지 통이 가장 여유로웠던 제품입니다. 원단감은 면백 고중량 테리 원단감으로 탄탄했어요. 허리 밴딩은 오늘 준비한 제품군 중 가장 얇은 편에 속했고 스트링은 누리끼리스로 겉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뒤를 보시면 궁디 한쪽 포켓이 존재하고 양쪽 주머니 옆 시접을 따라 일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전체적으로 통이 가장 넓었던 제품이니만큼 약간 힙한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포윗 제품이에요. 지금까지 고중량 탄탄 테리 원단이 뭔가 두꺼워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좀 얇은 제품도 준비해봤어요. 확실히 얇아진 면백 원단감인데 뭔가 푸들푸들 야들야들하니 살짝의 잠옷 같은 느낌이었어요. 허리 밴딩은 두껍게 들어갔고 스트링을 회색으로 맞춰주셨습니다. 옆을 보시면 양쪽 주머니 사선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탄탄 고중량 테리 원단이 살짝 나에게 두껍다, 집에서도 편하게 야들야들 호리호리한 원단감을 찾고 계신다면 이 포윗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나 기본 스웻팬츠는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살짝의 디테일이 들어간 세븐셀라 제품도 준비했어요. 원단감은 고중량 테리 원단으로 두툼했습니다. 허리 밴딩이 두툼하게 들어가 있고 누리끼리한 스트링이 좀 길게 멋부리는 듯이 나와 있어요. 뒤를 보시면 궁디 포켓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양쪽 주머니는 사선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멋부림이라고 표현했던 게 우선 제일 큰 디테일은 앞쪽으로 핀턱이 하나 크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단 조임 또한 좀 두껍게 들어갔고 또 바지 요 부분에 포인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요게 뭔가 윗도리가 좀 짧아도 민망하지 않은 좀 바지 같은 실루엣을 연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기본 제품이 있다 하시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면 폴리 혼방 제품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품은 아트이펙트 제품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들 중 원단 두께감이 제일 탄탄하고 묵직했습니다. 허리 밴딩은 두툼하게 들어갔고 스트링이 누리끼리스로 겉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뒤를 보시면 궁디 포켓이 한쪽에 존재하고 양쪽 주머니는 옆 시접 라인보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헤비한 전투용 탄탄 묵직 스웨트팬츠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죽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유일하게 구매해본 제품인데요. 로커드 제품입니다. 원단감은 두툼 탄탄한 테리 원단감이었는데 폴리가 섞여서 그런지 안쪽 테리 원단감이 살짝의 부들부들 매끈매끈한 원단감이 있었어요. 허리 밴딩은 두툼한 편이고 아일렛 스트링 처리해주셨습니다. 뒤를 보시면 궁디 한쪽 포켓이 존재하고요. 양쪽 포켓이 일자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 또한 옆 시접이 없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옆 시접 라인이 없어서 좀 더 깔끔한 스웨트팬츠가 되는 것 같아서 호였어요. Stalkers. 자, 마지막 제품이에요, 여러분. 기부 스웨트팬츠가 있고 좀 더 풍성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파르티멘토 제품입니다. 원단감은 살짝 얇은 스웨트 소재감이에요. 그래서 원단감은 좀 얇고 철렁철렁 호돌호돌합니다. 허리 밴딩은 두툼하게 들어가 있고 스트링을 안쪽으로 넣어서 처리해주셨고요. 뒤쪽으로 궁디 한쪽 포켓, 양쪽 포켓은 사선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또한 앞쪽으로 핀턱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뭔가 조금 윗도리가 짧아져도 바지 같은 느낌을 연출해주는 이 디테일 또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풍성하고 살짝의 알라딘 스트 같은 느낌을 주는 스웨트팬츠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스웨트팬츠 대량 리뷰 진행해봤는데요. 12 브랜드 중 여러분이 구매하실 만한 제품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난 더 못해요. 약간 토하면 회색 테리 원단 나올 것 같아요. 최대한 짧은 영상 길이감에 중요한 포인트들만 쏙쏙 넣으려고 노력해봤으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스웨트팬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계란님께서 참여한 브랜드 볼러 제품, 블랙 제품과 그레이 제품으로 이벤트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실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요청을 주시면 하는 그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죽겠어요.